프랑스 음식이 뭐 특별하게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음식 전문가니까. 아, 제가 가서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확실한 근거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가지고 프랑스 음식으로만 하루 세 끼 중에 두 끼 이상은 계속 프랑스 음식으로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먹었더니 체중이 한. 약사개비 약비 정재훈 신경외과의 1타 강사 석샘 이경석의 약비와 석샘 다시 할게요. 약비와 석샘 사실일까? 네. 아, 정말 이거 뭐 이게 벌써 아 이게 4회하고 끝낼 줄 알았더니 벌써 9회 그죠? 그러니까요. 오늘 또 오늘 고품격 팩트 체크 리뷰쇼 재밌는 주제 준비했어요.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 일단 이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목을 너무 잘 줬잖아요. 프랑스 여자 살찌지 않는다. 굉장히 끌리지 않아요? 책을 싹 짚게 만드는 제목이다, 그죠? 그렇죠. 저는 심지어 저 책 때문에 프랑스에 갔다 왔어요. 아, 또 어디서 이거 쓰던 거야? 아니 진짜. 이것 때문에 갔다고? 이것 때문에 갔다 왔다니까? 어, 이거 글 쓰려고. 진짜로? 찐이에요, 찐. 찐으로 갔다니까, 파리 갔다니까. 그래서. 네. 이거 쓴 저자분이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1년 살다 왔는데 감자 포대처럼 살쪄가지고 돌아왔다가 프랑스에 다시 오니까 역시 프랑스, 우리 프랑스 음식을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프랑스 음식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 음식이 최악이에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줄게요. 우리 아내가 미국의 유학생 시절 제가 이제 청혼하러 미국 갔어요. 네. 아침에 만났어요. 그 대학교에 있는 식당이야. 대학교 식당. 우리 아내하고 미국인 친구 두 명하고 저까지 아침 쉬다 만난 거예요. 아침인데 피자가 진짜 큰 그 트럭 타이어만한 피자가 왔어요. 완전히 그다음 잠시 후에 포테이토에다가 크림, 휘핑크림까지 막 올리고 와 이거는 여자 세 명이 먹을 수 없는데 그걸 다 시켜. 심지어 그 답이었어. 맞아. 프랑스 오니까 그거 안 먹으니까 빠진 거 아닌가? 프랑스 아니야? 안 먹으니까. 네. 근데 사실 책을 보면 책 자체는 재밌게 잘 썼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책에 뭐 어떤 얘기 나오냐면 비행기에서 준 땅콩 있잖아요. 맛있어. 아, 그런 거 우리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눅눅하고 이렇게 좀 맛이 없고 이건 좀 오래된 그런 땅콩 그런 건 안 먹는다. 그런 거 먹어서 미국 애들이 살찌는 거다. 관련된 연구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기대 수명이 일단은 영국보다는 한 2년 정도 프랑스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기대 수명이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제가 프랑스에 건너가서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프랑스를 미화해서 썼다. 그리고 네,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대한 어떤 동경하는 이런 문화가 좀 있어요. 있어. 근데 프랑스에 대한 게 그거 진짜 심해. 진짜 심하니까 프랑스 사람이 야 우리는 살 안 쪄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하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책이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미국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건 이유가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기를 끈 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보면 우리랑 비싸거든 사실. 그렇지. 맞아. 프랑스 음식이 살찌지 않는다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럼 다 같은 논리로 한국 음식이 살찌지 않는다. 똑같은 말인데 프랑스 음식에 대한 여러분들 환상이 있잖아요. 있죠.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환상이 딱 화이트 와인 시켜가지고 굴 요리를 딱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3단 테이블에 굴 있어. 그렇게 나오죠. 네. 나와서 굴, 뭐 게, 새우 뭐 이렇게. 근데 먹는 순간 와 엄청 짜. 안 없는 집 같네. 아, 그런가? 그러니까 일단 잘 모르겠으면 우선 자기가 묵는 호텔에 호텔에 있는 컨셉을 가가지고 물어보면 추천받아서 가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깐느 갔을 때 사실 와인도 그래 와인도.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프렌치 패러독스 네. 미국에 이제 60minutes라고 CBS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60minutes 하면 60, 네. 추정 60분이네? 약간 그런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데 아, 추정 60분이 따로 했나 보다. 되게 유명한 네. 여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아 뭐 기름 껴있는 소세지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엄청 먹는데 왜 이렇게 건강해? 하면서 이제 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심장병 발병률도 뭐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레드와인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야. 프렌치 패더스는 우리 이제 뇌혈관하고 심장혈관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얘기긴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에서 한 세 잔 정도의 와인이 심혈관계 질환에 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나왔었어. 그러면 와인이 어떤 성분이 그 심장혈관과 뇌혈관 질환, 뭐 심혈관 질환 도움이 되느냐? 레스베라트롤.
폴리페놀이라고 레스베라트롤이라고 네. 하는 요 성분이 고물질. 네. 요 성분이 이제 혈관에 좋은 방향으로 좀 네. 이끌어준 거 맞는데 그 실제로 이 성분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를 보려면은 한 잔에 들어있는 양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네, 한 잔 먹는다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 심혈관에 도움 되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오자마자 약효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1000mg을 저걸 섭취를 하려면 하루 와인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500ml. 500리터. 500리터. 못 먹는 거 아니야, 실제로. 500병도 넘는 거, 한 병에 750ml니까. 500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네. 와인에 있는 성분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는 도움되는 것은 그 양설이다. 양설이죠. 양설이죠. 실제로 저 성분에 혹시 뭔가가 있을까 해가지고 동물 실험 되게 많이 했어요. 5,000건이 넘는 연구가 있는데 사람 실험 별로 없는 게 해보니까 아니잖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맥주를 놓고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거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술을 마시는 사람하고 안 마시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하냐. 당연히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마시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왜? 왜냐하면 마시고 버티는 사람들이 마시는 거니까. 마시고 버티니까? 술을 안 마신다는 이야기는 몸이 안 좋아서 안 마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상 항상 얘기네. 좀 오류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시름시름 아니니까 술 못 먹는 거야? 그래서 괜히 그 술을 뭐 건강하고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뭐 TV에서 그런 거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굳이 억지로 술 마시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프랑스 음식이 뭐 특별하게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음식 전문가니까 아 제가 가서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확실한 근거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가지고 프랑스 음식으로만 하루 3끼 중에 2끼 이상은 계속 프랑스 음식으로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먹었더니 체중이 한 2kg 늘더라고요. 아 그렇다니까. 아니 제가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저 책을 보고 프랑스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 프랑스 여자가 살찌지 않는 이유는 프랑스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 그렇다. 건강에 제일 중요한 음식은 한두 끼가 아니라 내가 항상 유지하는 평범한 일상식. 그건 대체로 한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식으로 먹을 때 가장 건강에 맞춰서 먹기가 쉽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프랑스 음식이 좋다니까 그거 먹고 맞아. 그래서 뭐 이탈리아 음식이 좋다니까 그거 먹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맛 때문에 먹을 수는 있지만 일상식이 더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인사하지 마시고요. 아까 했다 맞아. 아직 남았습니다. 네,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